안녕하세요. 강촌농부입니다. 저희는 귀촌 4년 차고요. 오늘은 강촌농부님께서 무씨를 뿌리는 날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냉장고에서 귀하게 아껴놓은 짠물을 꺼냈습니다. 그래서 이 짠물은 작년에 김장할 때 땅속에 묻었다가요. 올 봄에, 캐서. 올 봄에 캐서 냉장 보관을 했어요. 냉장 보관해서 영상 다시 보고 다시 입맛 듣는 거지. 없을 때 조금씩 꺼내서 이렇게 그러면 웃기지. 짠무김치를 해서 먹으면 아주 엄마 멀리 사는데 맛있어요.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채를 썬 매운맛. 다음에 물에다가 한 30분 정도 짠기를 좀 빼요. 뺀 다음에 무쳐 먹으면 아주 맛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요 무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감기는 어느 정도 뺐고요. 여기다가 마늘 넣고요. 고춧가루다가 고춧가루 넣어서 많이 보물보물하면 무에 색깔이 입혀져요. 입혀진 다음에 파 넣었고요. 그다음에 참깨 넣었고요. 참기름 넣어서 큰 양념하지 않고 먹어도 정말 입맛 없을 때 아주 맛있는 한 끼를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올해 무를 한 5, 600개 정도 심어요. 심어서 무말랭이도 하고요. 이렇게 무김치도 해서 먹고 동치미도 해서 먹으면 큰돈안 들어가고 저희가 생활을 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무는 인삼보다 더 좋은 보약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무를 많이 먹으려고 하고요. 김장할 때도 위에 파란 부분은 김치에 넣고요. 그 다음에 아랫부분은 하얀 부분은 무말랭이를 해서 먹으면 아주 맛있는 반찬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귀촌하신 분들도 이렇게 무쌀때 저장해 놨다가 이렇게 한번 드셔보시면 좋지 않을까 해서 팁을 한번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촌농부였어요. 건강하세요.